안녕하세요. 대구 FC 치월드입니다. 제가 지금 화장을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현지 시각은 7시 50분 정도 되었고요. 저는 이제 집이 마산이라서 지금 씻고 준비를 다 하고 마산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려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따 봬요. 저는 마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목이 말라서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마산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에이드가 있거든요.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미소백 카페에 와서 파인애플 에이드를 시켜 먹고 있어요. 아직 기차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 대투부는 치어리더 편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의 일과를 브이로그처럼 촬영을 하실 거거든요. 네. 저희가 셀프캠을 드릴 거예요. 이거를 들고 대팍에서 이제 치어리더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그냥 쭉 담아주십니다. 네. 브이로그 촬영하듯이.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대팍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회의를 마치고 이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팍이다. 지금 뭐 하러 오셨어요? 저희 지금 리허설 하러 왔어요. 와, 별자리 소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FC 치어리더 이지원입니다. 아직 얼굴이 완성이 덜 돼가지고 조금 부끄럽네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민아입니다. 아, 오늘 공연하신다고 들었는데 공연곡 맛보기 한번 보여주세요. 최고로 좋아하는 거? 이거 저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도시락이래요. 어떻게 설명해줘? 이게 하나 뜯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태별이가 이거 도시락이 진짜 진심인 것 같아. 아니요, 제가 네네 이걸 좋아해요. 여기 치킨이 맛있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UFC는 원래 밥을 되게 잘 줘요. 아, 근데 진짜요? 네. 이 치킨이 되게 맛있고 매운맛도 있고 윙동도 있고, 근데 매운 건 순살이에요. 아, 진짜요? 가끔 밥이 노란색으로 광한 밥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냥 밥이네요. 근데 오늘 김이 없네요? 김은 제가 저기 쟁여뒀어요. 제가 김을 항상 이렇게 알뜰살뜰 챙겨놓거든요. 저는 김을 좋아해서 김 두 개 먹어요. 네, 김이 많아서 셋이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이게 대전에서 유명한 튀김소 그런가? 네, 티소. 아, 티소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뭐야? 렌지스 도넛이라고. 이건 또 되게 MZ 유명한 거야? 도넛이에요. 네, 유명해요. 줄 서서 먹는 도넛이에요, 이거. 제가 요즘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거를, 렌디스 도넛이라는 거. 네. 이게 나와, 그냥 이런 거? 띠삐도넛. 제가 빵을 좋아해서 아주 좋은 정보네요. 저희 같이 나눠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마스크를 지금 하고 경기를 해서 되게 화장이 좀잘 지워지지 않나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면. 아, 그죠? 그쵸. 특히 이제 딱 마스크 다 있는 코 부분이 광대 부분 진짜 잘 아, 지워지고, 네네. 입술도 진짜 많이 지워져요. 아, 네네. 한 번씩 깜짝깜짝 거울 보고 제가 놀라거든요. 제 얼굴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커피를 먹을 거거든요. 어디 커피 먹을까요? 어디 커피가 있나요? 저희 안티한가요? 왜 이렇게? 아, 야, 지금 약간 약간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긴장하는 있으면 거? 긴장하는. 아, 네. 저희 진짜 싫었는데. 저희 이거는 야! 뭐야? 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아까 별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다 했나? 네. 부수한 원두 괜찮아?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영하게.
복숭아 아이스티가 누구였지요? 요거죠. 지원님. 얼음 적게 할래? 얼음 많이 할래? 얼음 아, 얼음 뭐 없이 할래? 없이는 안 돼요. 얼음 적게? 없이는 안 돼. 보통 없어요, 보통? 보통은 없는데. 그러면 많이. 아무것도 체크 안 하고 보통으로 줄 거예요. 알았다. 네. 언니 왜 이렇게 가식적 그러지? 야, 네가 가식이지. 가식쟁이들. 진짜. 여러분 편하게 하죠, 그냥? 그래, 편하게 하자. 알겠다. 다시 카메라에서 끌게요. 손없네. 장난이에요. 저희가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저희 제가 좀 애들한테 좀 이렇게 재미로 그런 거죠. 맞아요. 아, 카라멜 맛있게 또 먹을까? 달게 먹겠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안 떨어져요? 인생이 씁쓸한가요? 누가 보면 시련도 하는 사람. 야야야 잘라주세요. 그래 이거 전화 오면 쿠폰 게이트 나갔다 와. 네. 이런 거 넣어주세요. 제가 애들 밥을 늦게 열어가지고 밥 너무 맛있어요. 이건 뭐야? 오뎅. 오뎅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않아? 이거? 유나 언니 언니 원픽 이거잖아요. 맨날 이거에 이것도 맛있는데 지포? 저는 이 명란도 너무 좋아요. 응? 명란 먹을래? 먹어요? 응. 저도 안 먹어요. 진심? 와 치킨 진짜 거의 교촌 치킨이랑 흡사한데? 이거 엄청 편식해요.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먹고 싶은 시기거든요. 어제 이거 먹어요. 브로콜리. 아. 맛있는데. 어, 싫어요. 언니 드세요. 응. 토마토도요? 이런 거 먹어야 좋다 몸에. 그러니까 엄마 같아요 지금. 나중에도 좋고. 근데 윤호 언니 원래 약간 좀 엄마 같은 느낌. 이것도 먹어. 방울토마토. 아 방울토마토 안 먹어. 근데 토마토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이 과일 뭐 먹는데 그러면 어때? 과일은 다 좋아해요. 근데 방울토마토는 야채예요. 아 이거 아예 채소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이야기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약간 번외 표현을 해서 아 그런가? 번외 표현. 지금 과일 너무 많이 불거든요. 저희 빅토랑 리카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어바우스 앞에서 포토존이 있거든요. 지금 대구 FC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데 또 많은 분들이 대구 FC 팬분들께서 저한테 DM이 오셔가지고 이 머리띠 구매처가 어디냐고 한 번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팀스코어 가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 보세요. 머리띠는 여기 대구 FC 팀 스토어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케이타 선수 데이라서 여기 포토존에 케이타 선수가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고 멋있게 서 있는데요. 저도 한번 촬영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여기에 나와도 될까요? 대구 FC 유튜브에 나올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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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구 FC 선수들을 위해서 오늘 경기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화이팅! 와, 누구 선수 좋아해요? 대구 FC에서 좋아하는 선수들 있어요? 제카. 오, 친구는? 제카. 오, 그럼 제카 선수에게 한마디. 그리고 이제 저기 맞은편에서도 지금 대구 FC 팬분들이 지금 대파구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거든요. 이제 지원이랑 별이가 개운에 나올 건데 제가 미리 아이들을 한번 맞이하러 가보겠습니다. 이제 개운 로테이션하러 갑니다. 네, 저희 이제 개문이 끝났고 여기 경기장에 한번 팬분께서 목도리를 떨어뜨려주셨네. 잠시만요.
이제 수술을 들고 저희는 경기 이제 전반을 하러 갑니다. 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FC 전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하죠. 오늘 무조건 이깁니다. 가자! 가보자고! 결대구! 저희는 전반전 공연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연을 멋있게 지금... 마친 소감이.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말이 잘 안 나와요. 저희가 모두 열심히 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반을 준비해야 돼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더 메이크업을 샥 하고 다시 가겠습니다. 바이. 헤이. 네. 오늘 저희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승용! 네, 오늘 골을 넣은 주인공이 세징야, 고재현, 이근호 이렇게 3명이 골을 넣었는데 정말 멋있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막내 별이도 하트 한번 날려줘. 좋아요. 뭐야? 여러분 항상 저희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 대구 FC 선수 여러분들도 많이 예뻐하시고 좋아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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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 지금 좀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자꾸 더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편집 좀 잘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이제 할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한마디 혹시 하실 거면 지원 치어리더 그리고 별 치어리더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냥 사랑한답니다. 사랑한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브이로그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브이로그라는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치어리더로서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언택트 실언이요? 나군. 오늘요 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대팍 여기 와서 브이로그 촬영을 선수분들 할 때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때 저희한테도 이렇게 기회가 와서 너무 뜻깊고 즐겁고 또 마지막에 승리까지 하니까 조금 더 즐거운 그런 느낌? 너무 재밌었어요, 브이로그.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예정지가 살짝 와가지고. 평소 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이런 일상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꿀팁이나 팁을 팁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세 가지를 그냥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열정과 그리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는 친구고요. 두 번째는 프로 스포츠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물론 대구 FC를 조금 더 애정하고 사랑한다면은 조금 더 좋은 꿀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춤을 즐기고 좋아하는 친구라면 얼마든지 대구 FC 치어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에 걸맞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 마지막으로 대구 FC 팬분들께 말씀. 성적이 좋든 나쁘든 늘 대구 FC 대팍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대구 FC 치어리더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대팍을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것도 시켜줬으면 좋겠다. 대구 FC 이렇게 유니폼 입고 카드 받아가지고 여기 맛집 돌아다니고 대파가 맛집 투어 신경처럼 괜찮지 않아? 네. 좋아요. 한 명은 아니고 잘 알다시피 나도